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성의 오르간 클래스 오늘 또 13번째예요. 오늘 시간에는 지난 12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께 찬송가 기본적인 연주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거에 연장선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를 요약하자면 찬송가에는 세 가지 스타일의 찬송가가 있었다. 힘, 가스펠 힘, 그 다음에 가스펠 송이 있었는데 예, 주로 제가 기본적인 찬송가의 연주법은 레가토를 연주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아티큘레이트 해가지고 끊어서 지금 연주하는 건 어떤 게 어울릴까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는 보통 뭐냐면 루터교 코랄에서 전통을 찾는 찬송가, 그 다음에 16세기, 17세기에 활동했던 작곡자들이 작곡했던 그런 작곡자들 곡, 그 다음에 1장부터 100장 사이에 있는 송영 같은 곡들이나 아니면은 4분의 4박자나 4분의 3박자에 굉장히 음가, 가사의 음가랑 박자의 리듬이 딱 떨어지는 곡들은 아티큘레이트 해가지고 치셔도 어울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박자가 이렇게 8분음표가 많은 것들은 그다지 어울리지 않고 이런 것들이요. 잘 보시면 여기도 보면은 그죠? 윌리엄 크로프터 해가지고 1708년 이렇게 1708년 이런 당시들은 다 아티큘레이트 해서 치셔도 돼요. 이래도 어울려요. 레가토리에도 어울리고요. 어울려요. 그렇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레가토를 할 것인가 아니면 아티큘레이트 하셔서 연주를 하실 건가는 여러분들의 각자 교회의 오르간의 상태, 오르간의 볼륨, 충분히 회중들을 인도할 수 있는 오르간의 컨디션인가, 그 다음에 오르간 소리를 연주를 했을 때 교회의 어쿠스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쿠스틱이 우리 교회는 굉장히 울림이 많아요. 연주를 하면은 울려요. 그러면은 레가토로 연주하는 것보다 아티큘레이트에서 해서 연주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명료하게 청중들, 교인들한테 전달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어떤 컨디션이냐에 따라서 다 틀려지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찬송가를 연주하실 때는 나는 레가토로만 배웠으니까 레가토로 연주해, 아니면 아티큘레이트 해서 우리 선생님은 다 아티큘레이트 해가지고 연주하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찬송가를 그렇게 연주하시면 안 되고요. 찬송가가 어떤 스타일이냐,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각자 교회의 오르간의 컨디션과 건물의 컨디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연주법을 택하셔야 돼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같은 찬송가를 연주하다가도 레가토로 연주를 했는데 갑자기 교인들이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자꾸만 템포가 느려지면 저는 회중 찬송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교인들로 하여금 템포가 늦었다는 걸 암시하기 위해서 약간 좀 끊어서 다시 템포를 땡기기도 해요. 그런 방법들도 있어요. 그런 방법들은 제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찬송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무리 경배와 이런 찬송들이 있어도요, 여러분들 만약에 음가들이 빠른 것들,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4분음표, 보통의 찬송가들은 4분음표죠, 그죠? 4분음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한 음당 한, 그러니까 그죠? 한 음률이 있는데 보통 이 음률을 쪼개서 따따따 따따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요. 이건 앞에 있는 거는 경배 찬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래도 다 이것들을 이렇게 하면은 너무 어떻게 들리겠어요? 그쵸? 다 끊어지죠. 이렇게 음가가 세분화되어 있고 빠른 진행이 있는 것들은 레가토로 치는 게 훨씬 좋아요. 아셨죠? 한번 아티큘레이트 해볼까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많이 오르간을 전공 안 한 사람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잘 비교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찬송가를 할 때, 제가 그냥 본 건데, 아멘을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아멘을 어떻게 하실 거는, 마지막 찬송을 한 다음에, 가사가 마지막 절이 끝난 다음에 아멘 하기 전에는 끊었다가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찬송가의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소프라노만 끊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일부러 과장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멘을 할수 있어요. 그거는 이 찬송가가 갖고 있는 주제나 성격이나 이런 음악적인 뉘앙스를 판단하셔서 아멘을 다 끊어서 아멘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모든 걸다 하고 멜로디만 끊었다가 아멘을 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택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께 잠깐 뭐또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은 못 갖춘 마디에서 갖춘 마디로 가는 찬송가들이 있어요. 것들이 있고 그뭐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생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못 갖춘 마디에서 갖춘 마디 갈 때는 페달도 끊어서 치고 손도 끊어서 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음악보다는 가사를 보시고 결정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찬송가의 대부분은 외국 찬송가를 번역했잖아요. 그래서 음악적인 음악의 뉘앙스는, 음악의 뉘앙스는 약박에서 강박으로 가는 못 갖춘 마디에서 강박, 그러니까 갖춘 마디로 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약박에서 강박으로 가는 게 느껴지는데 가사가 한 단어가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한밤에 그 어리신 예수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냥 단지 못 갖춘 마디에서 갖춘 마디로 갈 때는 끊어서 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찬송 같으면 뭐그 어리신 예수 이렇게 노래할 건 아니잖아요. 그 어린 그러니까 이런 데는 못 갖춘 마디라 할지라도 레가토로 연주를 하면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못 갖춘 마디일 때는 그 문장의 가사가 한 문장이거나 한 단어일 경우는 레가토로 연주하고 다행히 그게 앞에 관사나 조사가 붙었을 때는 끊어서 연주기 못 갖춘 마디를 연주할 수 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외에 그냥 기본적인 것들 스탑은 어떻게 할 건가? 제가 지난번에 설명 예전에 한 것처럼 플레니오 스탑을 하기로 하는데 보통 회중 찬송가는 정말 몇 군데 교회를 통틀어서는 그레이트만 하고 페달에 있는 스탑만 갖고는 모자라요. 회중들을 이끌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간 플레니오 스탑, 프린시팔 계열과 플룻 계열의 스탑을 842 믹처를 다 하고 스웨덴에 있는 플룻이나 프린시팔 계열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한 단어로 오르가노 플레노, 그죠? 플레늄 스탑이라고 했는데 이 스탑들을 커플러에서 회중 찬송가에서 반주를 하시고 하는데 한 가지 팁은 뭐냐면 보통 찬송가가 앞에 있는 송령을 제외하고는 보통 3절에서 4절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 찬송가의 절마다 여러분들께서 주제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가사마다 그 시의 흐름이 있어요. 찬송 시의 흐름을 보시고 정말 이 시를 간격적으로 크게 불러야겠다. 그 다음에 아니면은 약간 내면적인 가사를 담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스탑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학생들 경우에는 1절은 크게, 2절은 작게, 3절은 그냥 뭐 적당히, 그 다음에 다시 4절은 크게. 물론 대부분의 찬송 시가 기승전결에 대해서도 그런 폼으로 되어 있지만 가끔가다 간혹가다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사를 보셔서 이 주제에 어울릴만하게 만약에 힘차고 도전이 된다는 찬송이면 스탑을 많이 뽑으시고 아니면 갑자기 2절에서는 내 죄를 뭐 고백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이런 약간 그쵸?
순종의 의미거나 이런 가사들이 내용이 있으면 약간 스탑을 믹스처나 리드 같은 거를 이제 제외하고 지금 가사를 아무래도 회중들이 불렀을 때 이 가사를 더 음미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스탑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대부분의 찬송가들에서 마지막 절은 예, 그 찬송가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스탑을 크게 하면 좋아요. 이해하셨죠?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거의 치지를 않고 말로만 설명드렸는데 그래도 여러분께 지금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예, 또 찬송가 다음번에 제가 또 오늘 미처 못한 얘기를 또 여러분들께 해드릴게요.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